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타카라반 김창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스타카라반에서 하시는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타카라반에서 영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카라반 AS 관련해서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상담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개해드리는 이 모든 거를 대표로 직접 부장님이 다 전화를 받으시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로 전화하시면은 무조건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잘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카라반이 요 뒤에 보이시는 요 카라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카라반은 프랑스 트리가노 그룹에서 생산하고 있는 알바 스타일 496 모델입니다. 네, 이거는 쉽게 400급. 500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급. 네. 네, 뒤에 보면은 창이 위아래로 이제 2층 침대가 있어 보여요. 네, 2층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 고정 침대, 그다음에 침대 옆쪽으로는 넓은 화장실과 샤워실. 네.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실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고. 네. 이제 외부에 있는 셰시부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바 496 같은 경우에는 알코 셰시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알코 셰시라 해도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히 트리가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코 셰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한 샷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에이프린 커버는 따로 없는 네, 모델이요? 이쪽은 네. 저희가 별도의 그 옵션으로 해서 설치가 다 가능하십니다. 네, 출고할 때는 설치해서 네. 네, 다 가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앞쪽에는 10kg짜리 가스통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스페어 타이어, 네. 패스통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지급되는 거죠? 네, 스페어 타이어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거의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네, 이 모델 한정에서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라반 타다 보면 스페어 타이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간혹 우리가 그 요철 같은 데 만났을 때 네. 파스가 되거나 했을 때는 긴급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저희가 다 앞쪽에 설치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에어컨 설치하면 되게 뭐 네, 에어컨 설치하시면은 앞쪽에 설치하시는데 웬만하면 네, 그 지붕형으로 네.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통의 이제 프랑스. 네,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라벨이 붙어 있고요. 이 라벨은 프랑스에서 생산해서 바로 다 붙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약간 에펠탑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랑스 감성이 바로 다 묻어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부터 설명을 좀 쭉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차량의 앞쪽부터 설명드리면은 하부 쪽에 메인 침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50리터 청수통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이는 거고요. 청수통도 확장이? 네, 청수통도 확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웬만하면 50통 정도, 50리터 정도면은 그냥 사용하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요즘은 확장을 잘 안 하시고 계십니다. 보통 카라반 아쿠아로를 40리터를 그렇죠. 추가로 보통. 네, 맞습니다. 네. 아쿠아로를 40리터를 갖다 놓으면은 총 90리터의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확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세 통씩 이렇게 쌓아두고 네, 물 부자라고 하시는데 네. 네, 수납함 바로 위쪽에는 메인 침대 쪽입니다. 네.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 앞쪽에는 메인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출입문에는 마찬가지로 모기장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주방 창문. 네. 캠핑 외등. 외등이 특이하게. 네. 요새 신형으로 네. 바뀐 부분이 위쪽과 아래쪽이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디자인이 약간 변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래쪽에 타이어는 블랙 알루미늄 휠로 설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디자인상도 그리고 안전상도 굉장히 탁월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으로는 화장실 쪽입니다. 화장실 쪽이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화장실과 토일렛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이 차가 폭은 2m32입니다. 네. 완전히 광폭은 아니지만은 사용하기에 딱 좋은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는 저희가 자전거 캐리어를 바로 설치가 될 수가 있게끔 렉을 다 설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피아마 자전거 렉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없으면 네. 업체에서 그 자전거 캐리어를 달 때
뒤쪽에 장을 뜯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장을 다 뚫고서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약간 위험 요소라든가 방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산서부터 아예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렇게 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네. 국내 여건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출입구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우선은 위쪽 창문이 있고 아래쪽 창문이 있습니다. 위쪽 창문은 2층 침대 위쪽 창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커다란 다시 문이 하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열시면은 2층 침대 1층과 만나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수기가? 네, 전기 온수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게 거의 메인이죠. 네. 이 차가 네,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창문도 하나 더 달려있고. 네. 2층 침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그 식탁과 테이블이 중앙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거실 창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222입구, 옆쪽으로는 청수 물 주입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봤던 물통. 네, 네. 맞습니다. 50리터 물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네. 이게 특가로 이벤트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다섯 대 한정 딱 이벤트만 다섯 대만. 네, 특가 이벤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금액이 얼마죠? 원래 금액은 4,020만 원이에요. 4,020만 원. 네. 근데 네. 저희가 3,990만 원에 가격을 약간 내리고 네. 대신에 에어컨, 에어컨, 무버, 무버, 어닝, 어닝, 인산자 배터리 200A, 200, 솔라 200, 네. 후방 카메라 네. 까지 모든 걸 다 설치를 해드는 풀옵션 패키지로 3,990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어닝만 빼고 어닝까지도 어닝도 네 아, 어닝까지도 네. 다 포함시켰습니다. 네 풀옵션 그냥 네.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게끔 에이프레임까지 포함해서 네 그 금액 맞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다섯 명 네 다섯 분만 네 한정해서 안 되고 네 여섯 명 안 됩니다. 네. 다섯 분만 한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부는 받고 네 실내도 좀 네 실내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차량의 뒷부분이고요. 차량 뒷부분에는 메인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히터, S3004 가스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아까 바깥에서 보신 2층 침대, 사다리는 별도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아까 전에 네. 이걸 세워서 안쪽에다 자전거를 싣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도 네, 가능하십니다. 네. 앞쪽에도 큰 짐을 실을 수 있지만은 높은 짐은 뒤쪽에다 싣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카라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게 그 베드가 고정 베드가 있기 때문에 하단에 굉장히 그렇죠. 큰 서비스 도어가 있고 플러스로 네. 큰 짐까지 실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2층 침대 앞쪽에는 화장실 공간입니다. 네. 자 화장실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넓어서 제가 들어가서 샤워 커튼을 두르고 샤워를 해도 좁지 않은 정말 넓은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냥 고정형 태포드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세면대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키가 어떻게 해요? 제 키가 저는 좀 커요. 네. 182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서도 전혀 공간성이 좁지 않습니다. 샤워 커튼을 두른다 해도 이 안에서 샤워하기에도 전혀 작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 옷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네. 있는데 이만큼 넓은 공간은 2m 30폭. 네, 맞습니다. 그 폭 때문에 가능한 네, 맞습니다. 네, 공간인 것 같아요. 예. 화장실 옆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수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캠핑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쪽으로는 주방입니다. 3구 가스레인지, 싱크대, 위쪽으로는 수납함. 2단으로 또 되어 있고. 네, 2단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높은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단이 없고요. 전자레인지 넣으라는 곳. 네, 전자레인지 여기다 넣으면 딱 맞고요. 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싱크대 아래쪽에도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맨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피디님, 여기서 보시던 냉장고가 네. 안 보일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냉장고는 다 옆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네. 이 차에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냉장고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50리터, 네. 150리터의 냉장고, DC형 냉장고고요. 냉동, 네. 냉장고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언더베드 에어컨도 공간 때문에 밑에 맞습니다. 있듯이 이것도 굉장히 공간성 맞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전에 사용하시던 아니면 지금도 사용하시는 김치 냉장고 네. 그런 방식의 냉장고고 특히나 DC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빨리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네. 공간성. 네, 맞습니다. 네, 공간성도 애들, 좋고. 네, 애들 꺼내기도 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용성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식사할 때 누구 앉아서 다 그냥 꺼내서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4인승 소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침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4인 가족이 사용하실 때는 전혀 변환 없이 그냥 네.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놔두고 두 분 두 분. 맞습니다. 네. 테이블 내리시고 소파 같은 걸 겹쳐서 침대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걸 변환을 해봐달라고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땀이 폭포처럼 흐르고 네.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더워서 네네. 요거는 많이들 하실 줄 아시리라고 네. 판단하겠고요. 네. 네. 바로 위쪽에는 마찬가지로 다 수납함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카라반 맨 앞쪽으로는 메인 침대입니다. 넓은 침대에서 성인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수납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라반 아래쪽에를 열시면 이렇게 우리 밖에서 보셨던 서비스 도어 물통. 쪽입니다. 네, 안쪽에 물통 그리고 모든 짐들을 다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 번은 누워봐 주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 키가 182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누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맨 위까지 다 해서 누웠을 때 네. 발이 전혀 벽 쪽에 닿지 않는 네네 충분한 네. 공간이 네. 나온다고 보시고 제가 팔을 뻗어도 충분히 한 분이 더 누워도 네. 가능하시라고 봅니다. 네. 왠지 딱 앉아 계시니까 네. 전면 장 쪽에 네. 에펠탑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펠탑은 네. 없고 네. 여기다가 제가 루이비통과 샤넬을 네. 감성으로 네. 네. 감성으로 잠깐 네. DP를 해놨습니다. 네. 유럽식 카라반을 보면은 약간 디테일함이 조금씩은 좀 달라요. 상부의 네. 투톤 컬러라든지 여기 이제 맞습니다. 커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프랑스식 네. 감성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의 감성이 아주 물씬 담겨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만 보더라도 아, 나는 완전히 프랑스에 왔어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벤트 네.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이벤트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총 5대 한정으로 3,990만원에 네. 풀옵션, 에어컨, 무버, 어닝, 인산철 배터리 200A, 인버터 3kg, APU,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설치를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10월 말까지, 네. 물론 조기 마감되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이벤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명절 때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네. 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이제 뭐 저도 나가긴 하지만 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기 그냥 국내 예쁜 바닷가 앞에 이 차를 세워놓고 네. 들어와 있으면 여기가 프랑스가 아닐까. 아 맞습니다. 네. 굳이 나가지 말고 네. 맞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네.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서해나 네. 동해 바다 앞에 잠깐 세워놓고 지내시면은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예쁜 조명들 좀 놓고 꾸며놓으면 네.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꾸미시는 거는 저는 못하지만은 네. 필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 감사드리고 네. 이 모델도 뭐 다섯 분 한정해서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 네. 부장님 밑으로 하단 자막으로 연락처랑 네. 네, 정리해서 맞습니다. 조금, 네. 아래쪽에 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신속하게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더운 날 고생하시고요. 네. 다음에 조금 선선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날씨 좀 서운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